제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스크류 캐스크요. 아 스크류예요. 스크류. 스크류 바틀이에요. 스크류 바틀. 하지만 오히려 스크류가 증발량이 적습니다. 아까 곰탱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르크 초기 모델들이 굉장히 증발량이 심해서 맛이 없기로 유명하대요. 자 오늘은 맥켈라 18년과 발렌타인 30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그냥. 발렌타인 30 구형 바틀이고요. 네, 왼쪽이 맥켈라 18 쉐리 캐스크입니다. 블렌디드죠? 싱글 몰트입니다. 뭐부터 먹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발렌 30입니다. 위즐 한잔 먹겠습니다. 우와 야 그래도 명불허전이네. 어 맛있다. 제가 술이 오랜만이라서 너무 맛있는 건지 어이씨 되게 맛있는데? 피니쉬가 타격감이 세지는 않은데 굉장히 길게 빼네요. 피니쉬도 우와 저 오늘 답이 나왔어요. 저 이미 답이 나왔어. 야 이거 딱 비교하니까 뭐가 맛있다고 할 만하다. 이거는 한 모금씩 먹었잖아요. 솔직히 한 모금씩 먹는 순간 딱 뭐가 더 맛있는지는 확실히 생각났어요. 이거는 뭐 거의 이따도 안 변할 것 같아요. 한 모금 먹는 순간 어 이게 더 나는 확실히 맛있다. 자 정답 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정답은 맥켈라 18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발렌 30을 먼저 먹었어요. 제가 굉장히 달콤하고 시원해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인데 그 글렌피딕 30을 좀 오랫동안 에어링을 시켰을 때 났던 그 시원한 배맛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굉장히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피니쉬도 뒤로 빼주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안 좋냐면은 힘이 없어요. 좋게 말하면은 밸런스가 좋고 피니쉬를 길게 빼준다는 건 좋은데 개성이 없어요. 솔직히 이것만 마셨을 때는 오 맛있다. 오 블렌디드 위스키가 이 정도면은 되게 맛있는 거 아니야? 오 깔끔하다 이런 맛인데 와 이거 대박 와 이거 되게 특이하네 되게 맛 끝내주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블렌디드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누구나 호불호 없이 쉽게 마실 수 있게 나온 술이기 때문에 블렌디드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 블렌디드 위스키가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 장점을 가지고 제가 너는 저는 블렌디드는 맛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틀린 거죠. 발렌타인 30은 훌륭한 위스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왜 싫냐 캐릭터가 너무 없다. 맥켈라 18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갈수록 맛도 떨어지고 별로다 뭐 솔직히 좀 아쉽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발 30을 딱 먹고 나서 입을 헹군 다음에 제가 먹었던 맥켈라 18은요 치고 올라오는 개성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맥켈라 18이 개성이 강하다고 라고 얘기하시면은 에이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요 야 싱글몰트가 진짜 개성 있는 술이구나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그래서 위스키가 굉장히 비교를 해가면서 마시는 게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블렌디드가 좀 불리하죠. 왜 그러냐면은 음식이라는 게 밍숭맹숭한 것보단 좀 더 짠 게 기억에 남듯이 사실 위스키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몰트의 개성이 도드라지다 보니까 점점 블렌디드 위스키들의 퇴보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맛있고 좋은데 맥켈란 특유의 이 쉐리의 풍미, 화사한 풍미가요 저 정말 이렇게 맛있었나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먹으니까 와 맥켈란 되게 맛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차이가 심했어요. 솔직히